안녕하세요. 네, 김규중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여호수아 9장 2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제목을 붙인다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제의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잘 아실 겁니다. 네, 이제 어제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하면 이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던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했습니다. 대단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 성, 아이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함락을 한 거죠. 이 소식이 여기저기 퍼지자 이 가나안, 아모리, 헷, 그 주변부의 부족들이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수아의 공격을 막아내자.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승리의 기세를 이어가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싸우지 말고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잔꾀를 굴린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을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자기들과의 그 평화의 조약을 체결해 주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잔꾀는 무엇이었냐면 자기들이 멀리서 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주변에 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아, 괜히 함락당할 것 같고 또 싸워서 패할 것 같아서 일부러 멀리서 왔다는 티를 이렇게 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옷을 입고 오래된 포도주 부대를 가져오고 또 일부러 빵에 곰팡이를 피게 해서 나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멀리서 왔다는 걸 티를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서를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왔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는지 이야기를 다 들었다. 여러분 참 멋진 사람들인 것 같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다. 기꺼이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뭔가 사람을 띄워주고 또 존경한다 그러고 음식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조약을 체결해 버립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왜 문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하면서 너희가 상의할 일이 있으면 그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서 상의하고 또 판결도 받고 한 다음에 결정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라는 본문이 민수기 17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민수기 17장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주께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상의하고 판결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깜빡했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승리에 취해서 살짝 신앙이 조금 무뎌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냐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절박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잘 풀리고 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남아공에 있었을 때 신장에 결석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의사도 이 수술 비용이 뭐 3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물 많이 먹고 오줌으로 빼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2주간 물을 열심히 마셨습니다. 2주간 물을 마시면서 이 고통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물 마시고 물 마실 때마다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돌이 나갔거든요.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고 기쁘게 이제 선교지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돌이 나가고 난 뒤로 제가 기도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돌이 있었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돌이 나가고 나니까 기도 생활을 덜 하게 된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하죠. 제가 이제 여호수아가 저랑 비슷했을 거라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명백한 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악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즉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실수를 하며 살죠. 그런데 저는 그들이 실수를 했더라도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되게 멋진 행동을 보여주었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18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18절에 회중들이 지도자들에게 실망해서 그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19절, 20절에 바로 그 지도자들이 회중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맹세를 해서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 죄악을 폐기는 할수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좀 멋진 행동이었다고 저는 느끼냐면 여러분 성서를 보시면 이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은 일단 거짓말하지 않았고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브온 족속들과 자신들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평화의 길을, 화합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설득에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사실 그 이방 족속과 같이 살기로 했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초반부에 나왔던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공동체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어쨌든 평화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신약 성서에 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죠. 여호수아의 헬라어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이름이었는데 여호수아와 예수님 두 분이 이름이 같은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갑자기 이 이야기로 왜 빠졌냐면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떠올랐어요. 지금 중동에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물론 뭐 아시아컵 축구를 중동에서 하고 있고 또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축제가 벌어진 듯 하지만 보이지만 사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은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뭐 후티 반군도 그렇고 이란, 미국 모두 미사일을 멈추지 않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분쟁은 지속하고 있죠. 중동은 평화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땅에 누구보다도 평화를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또 예수님은 결코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사용해서 말고의 길을 잘라내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력은 결국 또 다른 무력을 낳고야 만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제가 그뭐 예전에 미국의 총기 사건 자주 있잖아요. 총기 사건이 있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뭐 방송을 BBC 방송을 듣다가 그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 켄터베리 대주교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기 마련이고 총을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표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열린 마음과 사랑에 대한 의지를 붙들고 있다면 성서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의 평화는 결코 헛된 희망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가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 손에 무기가 들려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손에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자신이 한 맹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사랑의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려있던 칼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미국, 영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까지 서로를 향해 총을 들고 서 있죠. 어서 빨리 서로를 향해 들고 있는 총을 내려놓고 서로의 손을 맞잡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아이들, 또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또 평안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